그럼 먼저 아이린 언니부터 1번부터 오답풀이 해주세요. 공간은 모르겠다, 나도. 생일은 맞았어요. 맞아요. 네. 공간은 몰라. 김성민 씨예요. 상남고등학교 2학년 배주현 학생이 수학여행 장기자랑에서 보여 Rising Sun. Rising Sun! Rising Sun! 이거 뿌려도 내내 풀 수 없잖아. 몰라, 나 처음 들었어. 배주현 양이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내가 어떻게 알아? 세계지리라고 저 어디서 말했어요. 아이린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색은 무지개 색 같아서. 보라색! 보라색! 아니야, 두 번째잖아. 두 번째는 그럼 두 번째로 좋아하는 색깔 뭐예요? 보라색이고. 뭔데? 두 번째로 좋아하는 색이 있어요? 빨간색. 무지개 색 아니야? 하이어색. 두 번째로 좋아하는 색 없어. 아이린이 오늘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한숨 쉬기. 그거 어떻게 알아? 네, 문제 다 어렵죠. 이거 좀 어렵다. 아이린이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 맞아요. 싫어하는 음식, 채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저요? 막 굴, 막 이런 거. 아, 해산물? 응, 이거 막 미끝, 이거 막. 아, 게장 같은 거? 우엉우엉거리는 거. 하고 싶은 말, 부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어렵긴 한데. 어렵긴 한데 너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냥 약간 맞출 수 있는 거 같긴 한다. 내가 봤을 때 우리 멤버들 다 못 맞췄어. 자. 언니가 풀었어요. 주연이가 풀었는데 제 생일과 물병자리 A형 맞습니다. 이거 언니가 문제를 바꿨어요. 정말 나는 여기서 바꾼 줄 알았네. 문제가 뭐야? 안 보여. 문제는 슬기는 레드벨벳 중에서 유일하게 땡땡이 있는 멤버고 땡땡과는 땡살 차이가 난다 였는데 오빠! 오빠고 3살 차이. 근데 언니가 문제를 바꿨어. 틀렸어. 쌍꺼풀. 나와는 3살 차이다. 나와. 3살은 맞았어. 3살은 맞았어. 세모할게요. 그리고 정글에서 밝힌 학창시절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은 제가 체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예체능도 체육에 들어가니까 세모를 했어요. 예체능은 다 잘했어요. 그리고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강슬기로 3회 이거 쉬운데 왜 안 했어요, 언니? 뭐인데? 언니 그 강강수월래. 틀렸어. 나도 처음에 계속 강강수월래밖에 생각해. 강강수월래. 슬기야. 강하게, 같이. 슬기롭게. 같이. 기똥차게 살아. 기똥차게. 뭐라고? 강하게, 강하게, 슬기롭게, 기똥차게 살아. 다음 맨디 언니. 네. 네, 제 생일 94021 혈액형 O형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닌 지역은 제천이었고요. 출신 초등학교 이름은 중앙초등학교. 아. 근데 나 뭐 어떻게 알아? 그죠? 저도. 나 어디 초등학교 나왔어요? 몰라요. 너 신화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초등학교. 그리고 헐리우드 수학 경시대를 했었고. 헐리우드 수학 경시대. 아, 그 정도까지 아니면. 미네소타 주니어 하이스쿨 수학 경시대에서 5등 입상을 하였다. 네. 그리고 웬디가 부른 이건 진짜 답이 나와 있었어요. 웬디가 부른 OST 드라마가 아닌 것은 하고 여기 가로가 쳐 있고 리턴은 드라마 후아유 학교 2015의 OST 제목이라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답인데 나는 이걸 다 부른지 몰랐다. 그렇죠. 해볼 수 있죠. 네. 이 중에 이걸 안 부른 줄 알았어. 다음 문제는. 네, 웬디가 스스로 잘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머리 색은 좀 빨간 맛대 머리. 진짜? 투톤. 난 너가 베이지색이 잘 어울렸는데. 그거는 이건 거지. 내가 스스로 본인 스스로요. 내가 스스로. 알게. 유람쌤. 알았어. 네. 그리고 마지막 웬디가 다시 만나 이 멤버를 태어나고 싶다. 슬기는 조이라고 쓰고 이유는 키가 커 보고 싶어서 알았었는데요. 진짜. 맞잖아요. 맞긴 맞지. 맞잖아요. 어? 아니 실신은 키 커지고. 아니 힐로 할 수 없는 키 크기 있잖아요. 다 아니 뭐 괜찮아요. 키는 뭐 포기했어요. 전 쓰이기 적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내가 기분 나빠요. 그럼 난 안 매력적이야? 아니 매력적이야. 근데 왜요? 매력이 넘치지. 근데 굳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이유를 했어. 아 이유는 키라고 너무 적어가지고. 오케이. 다음. 다음. 그리고 마지막 웬디와 영어 대화를 3마디 이상 이어가시오. 이거 수행평가예요. 빨리 지금.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good. Do you have a schedule after this? What are you going to do? Do you have any plans? For what? Recording. For like, yeah, no, recording for what? 3마디 지났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웬디 언니한테 조금 실망했어요. 일단 1996년 9월 3일 A형 맞는데 별자리를 못 썼어요. 네, 별자리 못 별자리는 세모. 처녀자리입니다. 세모. 뭔가 얘기하니까 뭔가 알 것 같긴 해. 박수영 영아는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한살 찔려도 말았어. 두 살이 아닌 한 살까지만 살아서 한살 찔려도 말았어. 이곳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한다. 이 나이가 틀렸어요. 그럼 반. 반이지. 알았어. 나 한살 찔려도 진짜 말았어. 이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틀렸다. 이거는 기쁜. 솔직히 박수영 성숙해지고 여유가 생긴 맞아요. 조이 섹시 다이너마이트. 근데 저는 여러 번 말했지만 큐티를 잃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거는 본인 생각이지만 이게 너무 강해요. 아니요, 전 아직 귀여워. 아, 그건 본인 생각. 저는 너 은퇴식 했잖아. 맞아, 은퇴식. No, yes. 저 너 큐티 은퇴식 했잖아. 짐살라빔에서 그거 오늘 완전 방송 나가요. 짐살라빔 지금 귀요미 누구야? 오늘 방송 나가기 때문에 이거 맞게 해줘야 돼요. No. Yes. No. 세모. Yes. 어디 감히 선. 그리고 정말 쓸 게 없었나 봐요. 큐티 섹시 다이너마이트. 나보다 큐티 섹시 언니야 이랬어. 큐티 섹시까지 하고 이 세 개는 쥐어 짜낸 티가 나요. 언니 뭐야? 언니. 나보다 예쁘면 다 언니랬어. 예뻐서 언니라고. 짜이는 뭐? 짜이. 야, 나 짜이. 짜이. 내가 너 짜이라고 부르거든. 짜요 짜요냐? 짜요 내가 짜이. 아무튼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맑음이에요. 저는. 네, 인정해. 이것도 세모예요. 소림이지만 성을 틀렸어요. 윤소림이에요. 소림이 하면 성이 소고 이름이 림이 같잖아. 림인 나야, 그리고. 그래. 와, 진짜. 와, 이거 진짜 나는 소림아, 소림아 했어. 이거 소림이. 저는 소림이가 야, 아니라 윤소림이에요. 뭐, 저를 처음 만났을 때를 아, 떠올리면. 진짜 이거 스페셜. 저 말했잖아요. 20자 이내로 시로 표현을 했는데. 아, 그대의 목소리는 참으로 맑고 청량하. 뭐야? 어. 청량하고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20대 먹었어. 땡. 스페이스까지 했어야 됐죠. 나 이거까지 그냥 이렇게 했지. 아니, 그 이렇게만 해도 틀렸어요. 아, 그, 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어, 진짜네? 21, 22. 나 아까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했군요. 웬디 언니, 저에 대해서 잘 모르네요. 네, 다음 예리, 예림이. 레드벨벳의 막내 예리의 생년월일과 혈액형 별자리를 쓰세요. 1999년 3월 5일 O형 물고기 자리 맞아요? 다 맞았어요, 대박. 예리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이름은 스누피예요. 네. 헬로키티 좋아했었잖아. 맞아. 야, 얘 맨날 뒤에 막 헬로키티 막 그래. 아니, 스누피 붙이고 다녔잖아. 그 요새는 몰랐어. 막내 예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사랑, 스물, 언니라는 단어를 또 한 문장으로 써서 하시오. 언니는 스물에 너도 스물한 살에 너도 모두 사랑한단다. 예. 감사해. 네 개 틀렸네요. 이렇게 해서 1등은 6.5점을 기록한 배주영 언니입니다.